there is a profound differenc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many other countries between de-risking and decoupling. Our country's traded more over the last year, in fact, more than ever over the last year, nearly $700 billion. Healthy and robust economic engagement benefits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s Secretary Yellen testified before Congress last week, it would be, as she put it, disastrous for us to decouple and stop all trade and investment with China. We are for de-risking and diversifying. That means investing in our own capacities and in secure, resilient supply chains, pushing for level playing fields for our workers and our companies, defending against harmful trade practices, and protecting our critical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n't used against us. I made clear that we'll continue to take targeted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U.S. national security. And at a time when it's engaged in a buildup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a very opaque way, when it's producing hypersonic missiles, when it's using technology for repressive purposes against its own people, how is it in our interest to provide those specific technologies to China? And other countries feel the same way. 네, 홍영익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돌아와서 네. 브리핑하는 장면 같아요. 이런 일을 자기가 중국에 네. 했다, 이런 네. 성과가 있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저희가 외신을 쭉 뒤져봐도 이 미중 관계에 대한 기사가 네. 주요 언론과 대부분의 언론에 아주 도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미중 관계가 뭐 미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이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블링컨이 갔다 와서 네. 뭐 시진핑하고 뭐 APEC 회의에서 만날 수 있다 서로 간에 네. 바이든하고 그런 네.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식 인사들이 또 미국에 초청되는 것 같고 네. 상당히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점하고는 달라요. 네. 어떻게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네. 2월 달에 본래 가기로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때 열기구 하나가 중국의 열기구가 미국의 그 머리 위에 나타나서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마 통제가 안 돼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미국 쪽으로 갔는데 중국에서는 네. 그게 기상 관측을 위한 열기구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건 정탐을 위한 스파이 열기구. 아. 그래서 열기구가 꽤 큰데 그게 예, 스파이 예, 안 들키겠어요. 예. 아, 예. 아. 일부러 그걸 보낸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이 그 폭탄일지도 모르니까 네. 육지에서는 며칠을 기다렸다가 바다까지 도착한 다음에 바다 위에서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건 또 우리에 대한 그 적대행위다. 또 그래가지고 블링컨이 가기 며칠 전인데 그 취소했죠.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주 예민했군요. 신경이 날카롭고 서로 그러는 가운데 또 대만의 총통이 미국을 잠깐 들리는데 미국의 하원 의장이 또 만나서 메카시 의장이 만나가지고 대만의 고인사를 미국의 주요 인사가 만나는 거는 아주 중국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거죠. 거긴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인데 거기 지방 자치체의 수장을 외교적으로 만나준다는 거는 그걸 나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못 가고. 그러던 차에 이제 변화가 이제 마크롱이 가고,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렌, 그 유럽 집행위원장이 예. 가고, 근데 유럽에 작년 11월 달엔 숄츠 독일 총리가 갔죠. 중국을. 예, 예. 그러니까 유럽의 중국 정책은 미국처럼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는 하지만 워낙 경제 관계가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보다 중국하고 유럽과의 무역이 약 1.5배 정도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더 많아요. 이유하고. 그러니까 거리도 꽤 멀지만 꽤 많아서 네. 중국으로서는 지금 세계 전략에서 중국의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유럽을 중국으로부터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적대시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유지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 내고 싶고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가 있는데 네. 폰데어 라이렌이나 이제 숄츠 총리라든지 저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는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그러겠지.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네. 바이든이 국제 정치 전문가잖아요. 근데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결정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칫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압박만 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라도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중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링컨 떠러 다시 가라 그런 거죠. 유럽 지도자들의 의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요 경영자들이 미국의 정책이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공급망을 분리한다 그러는데 경제인들은 중국하고 이익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정부가 너무 중국하고 적대시하니까 그 사람들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완전히 결연하는 거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익을 도모하니까 막 바이든으로 봐서는 여기저기서 잘못하다가는 중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 네. 다들 윤석열 대통령 같지가 않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중국한테 적대시해도 뭐 우리 한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맞짱 뜨니까 미국이 볼 때는 그 저 대중 강경책을 해도 괜찮지만 미국의 국내 재계 지도자 그 다음에 유럽의 입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니까 그 블링컨 떠러 가봐라. 그러면 이번 거는 중국에서 뭐 초대했다기보다도 네. 미국에 미국이 더 열심히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시진핑이 가운데 앉고 네. 너 이쪽에 앉아 이렇게 된 거. 맞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인 거군요. 미국. 블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다음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럼요. 제일 외교관인데. 그럼요. 예. 딱 도착했는데 레드 카펫이 안 깔렸다는 거예요. 레드 카펫이 안 깔리고 노란 아니. 빨간 선이 거의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게 레드 라인을 걸은 거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원래 뭐고 말래 마라. 별 기대 없다. 너 와야 뭐 뻥치고 하는 거지. 별로 너네들 속마음을 다 안다. 오는 건 막지 않겠다. 이런 식이. 그리고 시진핑이 만나는데도 55분 전에야 만나주겠다는 걸 알려줬어요. 떠나기 직전에. 중국 애들이 그런 걸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갈 때 시진핑도 만난다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하룻밤을 자고 또 그 왕위까지 만난 다음에 아직도 모른다 기다려봐라 혹시 주석께서 마음이 내키면 옛날에 그 김정은의 저 특사가 네. 중국에 갔을 때도 네. 똑같았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중국식 그 다른 나라들 관리하는 방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은 딱 상석에 앉고 여기는 완전히 자기네 가신처럼 여기 이제 왕이나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이제 그 블링컨을 앉혀놓고 그래서 완전히 사회자처럼 그러니까 보고를 듣는 형식을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원장님 그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미국 패권에 쫓아다니지 말아라 네. 네. 그게 좀 결과적으로 증명된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미중 간의 갈등에서 미국이 이긴다고 베팅하는 베팅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쵸. 그건 아마 저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중국의 외교관이니까 그렇게 자기 얘기하죠. 나라 선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몇 한두 달 전에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상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중 관계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시 주석이 가운데 왔고 미국의 그 넘버 거의 넘버원이라 네. 봐야죠 네. 국무장관이 네. 오늘 제가 앉아서 보고 뭐 이런 게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하고 저 블링컨은 나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국 대우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예. 관계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가 지금 시진핑이 또 이제 네. 그 계산을 해보겠죠. 9월달에는 그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를 시진핑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총리를 보낼 수도 있고 리창 총리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갈 수 있는데 자기가 가면 바이든이 오니까 거기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보다는 11월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APEC 정상회담 하는데 네. 거기에 가서 그 가면은 이제 당연히 만나겠죠. APEC 정상 네.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만나는데 아직 그 날짜를 잡지도 않았고 중국 이제 외교부장도 미국을 가는데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블링컨의 중국 방문에서 합의한 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건 몇 개가 있어요. 이를테면 러시아에 중국이 무기를 주지 않는다. 기업들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인 그런 물품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안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링컨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지만 블링컨 얘기로는 확답을 듣진 못했다. 얘기는 했다. 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마약류, 마약 중국에서 그 마약의 원료를 멕시코로 보내고 멕시코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멕시코의 마약 원료 펜타닐인가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네. 그걸로 미국에 1년에 7만 명인가 죽는데요. 그게 마약류인데 그걸 과다 복용해 가지고 죽는데 그게 미국의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 거 서로 이제 좀 협력해달라. 기후 협력하자. 요런 거 외에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반도체 뭐 제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 없고 대만에 대해서도 합의한 건 없고 입장만 서로. 대만은 그냥 일국 중국으로 인정. 그러니까 그 뭐 한나라. 한나라다라는 거는 그 인정을 하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하되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엔 절대 반대한다. 그런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힘으로 윤 대통령께서 그 얘기하신 것이 좀 심각했던 것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 그랬어요. 왜 절대라는 말을 했습니까? 절대 반대한다는 건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뭔가의 무력 행사라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나? 아, 절대라는 거는 반드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그 외교상의 용어 외교상의 용어를 좀 그 얘기하실 때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굉장히 그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주소 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탈중국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기서 딱 중국이 눈치챈 거죠. 아 이거 한국에 대해서 좋게 좋게만 봐줬다가는 이게 한국이 우리한테 정말 완전히 대들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싱하이밍 대사가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앉혀놓고 그 연설하듯이 15분 동안 얘기한 건 좀 잘못했다라고 보는데 네.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했으면 몰랐는데 그거를 그것도 중계 방송한다는 것도 알고 예. 그거는 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대통령이 직접 비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지나쳤다. 그것도. 좀 참모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참모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텐데 그것도 아마 그대로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좀 봤을 때 미국 믿고 윤석열이가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도격대 네. 자처하면서. 네. 근데 미국이 중국과 화해를 하면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믿을 데도 없고. 말을 바꿔야 돼요? 아, 그때 말한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잘해봅시다. 뭐 중국에 특사라도 보내야 되는 거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 뭐 비유로 한다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건 그렇죠. 그건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비유하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전쟁이 났는데 자 나를 따라라 내가 먼저 나간다 그러고 막 갔는데 뒤에 10만 명 있었는데 앞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뒤 돌아보니까 그럼 나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격이 돼버렸어 지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왜냐하면 지금 기시다도 북한한테도 지금 강력하게 남북 간의 정면 대결로 가잖아요. 예. 근데 기시다는 지금 두 번이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하죠. 두 번이나. 근데 우리는 정상회담은커녕 그냥 완전히 그냥 으르렁거리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기 바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 문제를 중국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확인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외교부에서는 해줘요. 외교부에서는 하는데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더 이상 말로 또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은 지금 중국이 한국과고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 사드 환경 평가도 끝났다 그래가지고 사드도 본격 이제 정상 배치를 한다 그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누적이 돼가니까 중국에서 우리한테 과연 그러면은 보복을 하면 뭘 하겠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경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75% 이상 수입하는 거 수입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입이 75%를 중국에서 수출하는 게 351개. 그 다음에 90% 이상 수입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를 수입하면 9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하는 게 178개. 와. 근데 그런 게 뭐냐. 예, 그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요소수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면은 2차 전지 만드는데 필수 품목. 아이고. 리튬염. 인조흑연, 산화코발트 이런 건 리튬염은 97%, 인조흑연 91%. 우리 2차 전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제일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반도체 같은 거는 자기네 필요하니까 그거 되지 않을 거예요. 이를테면 리튬염이나 인조흑연 우리가 97%, 91% 쓰는데 이러면은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LG 엔솔 이런 데가 가동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마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 이거 같은 네. 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빨리 해서 턴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러니까 아니, 미국, 윤석열... 미국 믿고 했으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대탕트로 다시 가는데. 근데, 아니, 윤석열 정권이 네.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건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보복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때 요소수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가을에 그 저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중국에. 그래요? 네. 9월인가에 아시안. 아. 아시안 게임 작년에 하려다가 1년 연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기로 뭔가 우리 고위급 인사가 또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지 않나? 네. 김건희라도 보내야지.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 우리가 한미일 3국 옛날에는 정상회담 매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의장국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한미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본은 한다 그러죠. 중국도 반대는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총리가 옵니다. 네, 주석이 안 오고 예, 예. 그게 이제 중국이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좀 얼라라고 생각하고 예. 얼라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안 오는 거죠. 그 에이펙도 가끔은 총리가 갔죠. G20이나 네. 그래서 시진핑이 가면은 그 미중 정상회담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한중 정상회담은 잘 안 되니까 한중일을 하면 어쨌든 고위급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총리라도 오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계기로 조금 잘 디딤돌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게 한 올해 가을에 온다 그런 얘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의 2013년인가 9년인가 됐을 예.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안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오려고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몇 년은 못 왔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작년 말이라도 오나 뭐 이랬는데 또 안 왔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껄끄러워지니까 예. 안 올 가능성이 큰데 네.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양국 관계도 그렇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을 방문하면 뭔가를 선물을 가져올라 했는데 줄 선물이 없어요 우리한테. 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요? 네, 네. 줄 선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선물 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오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시주석이 올 가능성이 그렇게 지금 별로 희망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자기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실책을 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혼자만 그냥 하다가 제가 네. 비속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그것도 계속 부정하고 무시하고 계속 나간다 그러면은 네. 야 그래 너 중국 그래 난 싫어 이념적으로도 싫고 가치적으로 싫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뭐 떠들어대고 그러면은 이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10등 내지 8등이지만 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구로 보면은 뭐 산동성 하나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될 겁니다. 우리 남북한 다 합쳐도 8천만. 14억이죠, 중국이. 네, 14억. 엄청난 시장이죠. 산동성 하나만 해도 아마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나 성의 당서기. 네. 그런 사람이 자기는 한국 대통령보다 자기는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 국가 간의 주권은 동등하지만 예. 대국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비슷하니까 우습게 보는데 네. 러시아도 바라는 게 강대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럼 핵도 뭐 핵무기도 수천 개 갖고 있고 자원도 그렇고 영토도 넓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도 남북한 합친 거에 40배입니다. 면적이. 예. 그 다음에 인구는 거의 한 70배 몇 배죠? 13배. 네. 아니 13배가 아니라 23배. 예. 14억이니까 네. 거대죠. 25배 이렇게 예. 되니까 대국으로 인정하고 예.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양보적으로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상호 존중 원칙 그런 건 뭐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꼭 외교적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는 게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전문성 외교는 전문 영역이니까 좀 상의를 가지고 좀 완화된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디센트 아주 그러니까 좀 우아한 표현이라든지 애매한 표현 덕담 그렇지. 이런 거를 대통령이 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인 거 그걸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너무 이념적이에요. 아 미국도 지금 누구죠? 저 빈살만 만나러 가. 빈살만 그 왕세자 예, 예. 자기를 욕하는 언론인을 살해한 거기 만나러 가잖아요, 바이든이. 그 대국인데도. 그 미국도 가치교가 아니라 실리 얘기를 하는데 우린 너무 이념 지향적이에요. 그걸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는 상황을 관리해야 돼요. 남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일부러 더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강하게 나가냐고요. 원장님, 근데요. 지금까지 네? 윤석열 정권에서 한 거, 또 뭐 김기현 대표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여권 관계자들이 내는 발언들 보면은 네. 전혀 기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관계가 나빠지는 게 득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이상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중국인도 의료보험 의료보험 해주지 말자는 거 하고 투표권 주지 말자는 건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것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했어요. 그거는 한국의 외교정책의 기조에 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가 네.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세계 모범 국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중추국가. 중국은 공산국가고 그렇죠. 우린 민주국가잖아요. 민주국가니까 참정권을 주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안 주지. 그렇지. 그렇다고 중국이 안 주는데 우리는 왜 주냐? 그거는 우리 외교의 모토가 자유와 민주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역행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당 대표가 왜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조를 반하는 얘기를. 아마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정부의 기조에 맞는 연설을 하시죠. 예. 하여튼 뭐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거? 그렇군요. 안 물어볼게요. 국내 정치자는 모르고요.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윤희 원장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